누구긴 누굽니까? 세진입니다. 승식고? 승식이 아니에요, 세진이에요. 세진이에요. 어제도 왔는데 오늘도 왔답니다. 네. 오늘도 왔답니다. 아니, 여기 가야겠다. 이거까? 킬까? 모르겠다. V앱 사랑하는 빅톤이 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일어나가지고 하다가 지금 밥 먹고, 아, 밥안 먹고, 아까 전에 낮에 먹고요. 진짜 할거 없어가지고, V앱이나 해야겠다 해서 다시 왔습니다. 네, V앱이나 해야겠다 해서 왔어요, 그냥. 숙소예요, 숙소. 숙소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게 옷장이지 않습니까? 숙소예요, 숙소. 지금. 그냥 제 침대입니다. 침대 위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침대 위에서. 침대 위에서. 어쩌다가 이제 침대가 커밍 순이 됐네요. 네. 그래가 지금 숙소에서 그냥 침대. 색조, 아니, 침대에서 그냥 V앱이나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원래 V앱을 침대에서 하는 건 처음인데. 네. 사실, 제가 잠옷 입고 있다가, 원래, 상반신밖에 안 나오잖아요, V앱이. 그래서 그 위에만, 지금 후드티 입고, 사실은 이옷 세트 입고 있었어요. 이 세트. 이렇게 위아래 세트 이렇게 입고 누워있다가, 이제 V앱이나 해야겠다 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후드티만 입었어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잠깐 입었어요. 다들 멤버들 뭐 하고 있냐고요? 멤버들 지금 다들 본집 갔어요. 찬이 형은 본집 갔다가 루비 사진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찬이 형은 본집 갔다 왔고, 승식이 형도 지금 본집 가고, 다 갔어요. 네, 다 갔습니다. 다 갔어요. 저는 본집이 여기잖아요. 근데 막상 집이 가까우니까 가기가 그냥 가도 제 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숙소에 지금 수빈이랑 단둘이밖에 없어요. 아침부터 수빈이랑 단둘이 있었어요. 수빈 나왔어? 한세도 본집 갔나봐, 인천. 네. 수빈이랑 단둘이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매니저 숙소 가서 이제 매니저 숙소에서 밥 먹고 다시 와가지고 수빈이랑 좀 있다가 저는 영화 한편 보고 있었어요. 브라질리언 너켓인가? 이 몸이 좋대요. 이게 누구 말인 줄 알아요?
지금 수빈이가 돌려 카메라. 카메라 돌린다. 어때요? 저 씻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저도 안 씻었어요. 어, 진짜? 하루 종일 숙소에 있어가지고. 네, 장어빠지입니다. 네. 수빈이 옆에서 지금 견과를 먹고 있어요. 견과를 먹고 있어가지고. 어제 수빈이가,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이거 진짜, 이거 물 다 쏟아지면 나, 오, 잠 어디서 자, 오늘. 땅에서 자? 나쁘지 않지.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제 6시에 눈을 떴어요. 6시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자마자 막 바로 스케줄 막 표에 들어가지고 아, 나 진짜 눈 몇 시까지 잔 거야 해가지고 막 이제 헐레벌떡 일어났는데 알고 봤더니만 아 맞다 다 했구나 이래가지고 다시 자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 다시 잘 수 있다는 거에. 그래서 그거 코드 저 코드 다른 코드인데. 예, 네, 저 가습기 지금 공백기여가지고 그래서 다시 잤어요. 그래서 일어나니까 이제 완전 푹 잤습니다. 정말 푹 잤어요. 너무 푹 자가지고 아침 연기가 나는데 가습기입니다. 가습기. 수빈이가 가습기 틀어가지고 어제 수빈이 연습실에서 몇 시간 했더라? 엄청 오래 했던데요? 연기가 보여요? 아 그러네. 그래가지고 어제 수빈이 브이앱 보다가 잤어요. 그러니까요. 수빈이 브이앱 좀 보다가 애가 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 보다가 그거 시키면 되게 늦게 올 텐데 이래가지고 아 모자만 쓰고 와요. 그쪽은 막 다른 길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방 소개해달라고요? 지금 이게 제 방인데 뭘 더 소개하나요? 뭐 옆에 뭐 방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요. 소개할 수 있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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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럼 수빈이 방 소개하는 건 어때요? 안돼 안돼 거기도 안 돼요? 옷장 많죠? 진짜 옷 이게 저 겨울 것도 있고 아 이 건조대 이거 가습기가 이게 물이 다 떨어지면 이거로 가습을 해요. 이거 이 친구로 가습기를 역할을 해서 이게 가습기를 하는데 이제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침대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친구가 저를 보호해줘요. 얼마나 좋은 친구인데요. 네, 이거 호피분이요? 이거 잠옷 아니고 저 가끔씩 입었던 그 호피분이 그 셔츠예요. 지금 세탁해가지고. 이렇게 두면 이제 살균이 되는 거지. 살균 되는 거지. 그 중간에 살균할 때 뚜껑 열면 안 돼. 그 파란 불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몇 분 걸려요? 6분. 호피. 그쵸. 아 이거 빼가지고 다시 널어야 돼. 빨래 해가지고. 참 내추럴하죠. 네. 아니 진짜 내추럴한 것 봐. 와. 누가 어느 아이돌이 V앱에서 빨래하고 빨래 놀고 있겠어요. 안 그래요? 진짜 생활 무슨 일상생활 다 보여준 느낌이에요. 일상생활 다 보여주는 느낌인 거야.
지금 방금 잘못 본 것 같은데 지금 이 여기 선밖에 못 보여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밖에 못 보여드려요. 더 이상 보여주면 아 살짝 비공개이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예. 상의 소개해달라고요. 사실 이거 이 잠옷이 이제 팬분들한테 받은 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잘 애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죠 사랑. 저 호피는 이제 제 겁니다. 네. 잠옷 입고 자냐고요? 그럼요 잠옷 입고 자죠. 오늘의 TMI 지금 완전 100% 내추럴. 아무것도 안 한 상태. 진짜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여서. 아니 지금 너무 내추럴한 방송 아니야. 섬유 유연제 못 쓰냐고 하는데 그 닷니 이거 써요. 닷니 이거 보라 색깔. 멤버들 다 닷니 이거 니 이거 보라 색깔 쓰고 있어요. 네네네 그거 쓰고 있어요. 네 그거 그 좋더라고요. 그게 내 냄새도 숙소에서 빨래 하죠. 저희가 일일이 다 빨래 합니다. 네 저희가 일일이 특히 활동 때는 이제 진짜 와가지고 바로 빨래 돌리고 이렇게 빨래 널고 자죠. 사실 아까 전에 한 4시인가? 막 이때 밥을 먹었는데 저희 수빈이랑 초밥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밥 먹었는데 또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또 먹으려고 지금 하는데 네, 초밥 먹었어요. 초밥. 아 어제 초밥 먹었어요. 어제 초밥 맛있죠. 근데 초밥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12피스인가? 그거 먹었는데 12피스 먹고 그냥 우동 먹었는데 그래도 배고프더라고요. 수빈이 옆에 있냐고요? 아니야 수빈이 옆에 없어요. 네. 난 떡볶이. 뭐 먹방하자. 그 먹방하면 안 되는데. 보통 근데 그거 있더라고요. 이제 활동 때 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막 눈 아래 막 다크서클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다크서클 막 이렇게 생기면 연어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또 연어 초밥 안 먹었죠. 그냥 모든 초밥 먹었는데 거기 연어 있길래 그냥 연어 먹었습니다. 네 연어가 좋대요. 다크서클 없애는데. 나 빗기봉 샀다. 잘 샀어요. 블라인드가 이쁘다고요? 그럼요. 제가 이게 얼마나 좋은 블라인드인데요. 이게 사실 이거 블라인드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접은 거예요. 사실 이거 빼면 여기 이렇게 내려와요. 아 접었어요. 아 이거 진짜 애물단지야 이거. 아휴 나중에 하겠다. 애물단지예요 저거. 네 색종이 접기로 접었냐고요? 이렇게 큰 색종이가 어딨어요. 이거 그래도 이거 암마커튼입니다. 예. 네. 이게 되게 이렇게 좀 약간 별로 이게 보이지만 이제 저희 창문이 이거 사실 거실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 거실에다 붙이는 거예요. 거실에다 붙이는 건데 옆에 있는 건 잘랐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건 거실 자르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살아요. 숙소 이제 활동 갔다 와가지고 자면 이거 발로 계속 건드려요. 이거 너무 거치적거리는데 이거 이불로 쓰면 얼어 죽어요, 이거. 지금 보기에는 되게 색종이로 만든, 색종이 검은색으로 만든 그런 것 같겠지만 사실은 이거 진짜 엄청 좋고 햇빛 차단력 되게 좋고 되게 좋아요, 진짜. 사실 이거 없으면 진짜 가플레스 봐요, 진짜. 아침에 이제 해 뜨는 거랑 해 뜰 때마다 저를 깨워요. 알람이 깨우는 게 아니고. 그냥 말 나온 김에 자르자고요? 홈쇼핑이냐고요? 아, 홈쇼핑 아니에요. 홈쇼핑, 아, 이거 절대 홈쇼핑 아니에요. 이거 홈쇼핑 아니에요. 홈쇼핑 아니에요. 홈쇼핑 아니에요. 홈쇼핑. 자르자고요? 말 나온 김에 자를까? 아, 근데 제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아씨 나 나 아 여기 아이고 이불 아이고 이불 오크 오크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 없어졌어. 아! 없어졌어. 아. 저런. 아이. 그냥 차라리 청바지 입을 걸. 청바지 입을 걸. 아 부끄러워. 잠깐 기다려봐요. 갔다 올게요. 잠깐 이거 옷 여기 이거 보고 있어요. 저거 맨날 자르자 자르는데 귀찮았거든. 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 얘기하고 있었어요. 봐봐, 이거 좀만 이렇게 좀. 아휴, 내가 브이앱에서 살다 브이앱 하다가 안마 커튼 자르는 건 컨텐츠 처음 하네. 우리 팬분들, 저 이러고 삽니다. 이거는 공백기 때 산 건데 잘 가졌어요. 네. 뭐 얼마큼 자라야 돼? 얘랑 비슷하게 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 나머지 어디 뒀어? 아깝잖아요. 아 이거는 제가 그냥 잘라서 그냥 썼긴 했는데 이거 자르면 나머지 어디 뒀어? 이거 너무 아까운데? 여기 양면 테이프도 없다고. 담요로 쓰라고요? 부채로 쓰라고요? 이거 어떻게 붙여요 이걸? 뭐 커팅식 하겠습니다라고 말도 해야 돼요 이거? 그런 건 아니죠? 자르고 있어요. 아휴. 아 그래 이참에 자르는 거지 뭐. 망했어. 분명 점선대로 잘랐는데. 아 이거. 아, 그럼 땀 나네? 어, 이거 왜 이러지?
한 단만 더 잘라야겠다. 아니야, 얘가 기울어서 그래. 얘가 기울어서 그래요. 땡겼는데? 땡겼어요. 미치겠다. 그쵸, 한 칸 이걸. 아, 저는 완전 일자가 좋아가지고 딱 한 칸만 더 잘라야지. 이번에 진짜 말 안 하고 자를게요, 그냥. 좋았어. Let's go. 오오, 좋아, 좋아. 이 기세를 몰아. 저 이번에 진짜 잘 잘랐거든요. 이만큼 일자로. 근데 이걸 어떻게 테이프로 붙여요? 이거를 이렇게. 고마워요, 앨리스. 그래도 잘 때 거치적거리진 않겠네요. 잘 때 뭐. 그래도 무릎은 닿네. 괜찮아요. 성공. 성공! 아. 성공! 아. 부채 만들기 컨텐츠 하자고요? 지금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게 부채잖아요, 이게. 부채 얼마 시간인데? 이거 뭐야? 이런 부채 봤어요? 대한부채? 이러면서 바밤 빰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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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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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잖아요. 이 노래 몰라요? 이 노래 몰라. 이 노래 모르시나? 아실 텐데. 엄청 솔직히 아닐 거란 너의 생일은 나나나나 나서 아. 그래서 빠밤 빰 빠바바 바밤 빰 빠바바 바밤 빰 빠바바 바밤 빠바바밤 이거요. 새끼손가락 딱 들고 따단 뚠 뚜다다다단 뚠. 아, 덥다. 이거는 수빈이 거. 이건 제 거. 잘라야겠다. 에이. 망했어. 괜찮아요? 앨리스 덕분에 이번 기회에 굿! 잘 때 하나도 거침 없겠다. 바닥에? 내 동생이? 아, 지금 부입 중이잖아요. 지금 부입 중이잖아요. 부입 중인데 어떻게 좀 과하겠어요. 또 이렇게 앨리스 앞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 아래다 내둔 거예요. 진짜요. 아래 놔둔 거예요. 아, 미안해하지 마요. 여기 아래 놔둔 거예요.
감각 있죠? 느낌 있지 않아요? 그 뭐라 하지? 정직한 일 이렇게 일자가 아닌 뭔가 느낌 있는 곡스 다 이렇게 사선으로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엘레강스하게 뭔 느낌인지 알죠? 요런 느낌 사실 이게 그 커튼 지금 내 동댕이 친 건 아닌데 잠깐 놔둔 거예요 잠깐 비대칭 사실 남자 앞머리 자를 때도 이게 일자로 안 자르고 살짝 비대칭으로 자르잖아요 이런 N 그 2014년 그 감성으로 이 감성 알죠 중학교 때 막 이런 머리 이렇게 막 여기까지 이렇게 커튼 이렇게 해서 그런 느낌이죠 2014년 중학교 무슨 느낌인지 알죠? 네 부회 끝나고 화낼 것 같다고요? 대성통곡을 하겠죠? 네. 수빈아! 네? 이거 형 어때 이거? 빨리 와봐 구리대 수빈아!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거에 감상평을 하기가 애매해요. 형이 잘못했네. 수빈아 일로 와봐. 수빈아. 아 수빈아! 수빈아! 수빈아. 어때? 커튼 잘랐어. 수빈 일로 와봐 응. 아 수빈아 수빈아 아이고 수빈아 자 잘 자요 수빈아 아 이거 보려고 한 거 아니야 너 방에 혹시 몰라서 안 맞거든 이거 혹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주는 거니까 부채예요? 부채지 그럼 이건 네 부채 이건 내 부채 비슷하지? 네 잘 잘랐네 잘 잘랐지 비대칭 느낌으로 귀여운데? 제가요? 네 수빈아 밥 뭐 먹을래요? 어? 그거 드라이기한테 맨날 맞아가지고 그거 부러졌어 내가 샀던 건데 마치 옛날에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수빈이의 발로 아 그자! 헤드폰이요? 어 헤드폰 박살낸 거? 헤드폰을 왜 거기다 뒀어 자자 살균 다 했어? 그 냄새 맡아봐요 아무 냄새 안 나요 좋아요 네. 굿굿. 저 멤버들이랑 반말하냐고요? 아니요, 뭐 반존댓입니다. 알잖아요, 저 존댓말 쓸 때도 많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존댓은 안 써요. 그냥 반존댓. 우리끼리 존대가 어딨어? 다 친구지! 그래! 형이랑 친구하자! 응! 일로 와봐! 친구잖아! 친구끼리는 원래 악수 한번 하는 거야! 나랑 친구하자! 저는 악수 잘 안 해요. 응? 저는 악수 잘 안 해요. 그래? 혹시 좀 그러면 손 세정대도 있어? 아니. 자 형이랑 악수하자 괜찮아요 아니 제가 화났다니 아닙니다 아니요 오. 아니요 저 네 손세정제 제 여기 있어요 침대 위에 바로
네, 이거 소독제, 소독제. 소독제. 어, 너무 많이 뿌렸다. 어, 천만입니다. 우와. 박수. 예, 박수, 박수. 예. 야. 그래가지고 네 반지쁘다고요? 저 이거 이 반지가 언제부터지? 나르기였겠댄가? 예, 나 반지구나. 에? 그치. 그래서 아, 진짜로? 나 나르기였기 때부터 꼈던 반지예요 이거. 예. 그래가지고 있더라고요 숙소에. 그래가지고 저 이렇게 V앱 한다고 하길래. 이 의상도 이렇게 위에 거 갈아입고 모자도 이렇게 갈아쓰고 이렇게 안경도 끼고 반지도 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액세서리도 이렇게 딱 꼈는데 결국 일어나서 끝났어요. 아래는 잠옷 바지인 거. 고대 유물이냐고요? 네. 위에만 이렇게 잘 꾸미면 뭐예요? 아래가 지금 망했는데. 네. 아래 귀여운데? 야 이러고 나가면 진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세진이 텐션. 텐션 테러. 야 이러고 어떻게 나가냐? 이러고 방송국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이러고 방송국 가면 시선 완전 집중일걸요? 다 기분 탓이에요. 아무도 안 보고 있다니까요. 원래 자기 생각 속에서 이제 아 나는 부끄럽다 하면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뭐 먹고 옷에 묻혔어요. 응. 그 지하철 타면은 다 거 보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본다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지. 형은 옛날에 핑크로 무장했을 때 있잖아. 아 그거는 좀 나는 그때 나는 자신 있었어. 나는 내가 왜? 없었어. 왜? 나는 내가 이 핑크로 도배하겠다는데 왜? 왜 나한테 뭐라 그러지? 이마 있는데 다들 물러내잖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뇌가 없었어. 뇌가 없다고요? 아니요. 수빈이 좀 나왔으면 좋겠죠. 좀만 기다려봐요. 제가 그냥 들어서 갖고 올게요. 그냥. 안 돼. 네. 네, 수빈이랑 단둘이 있어요. 둘이 있어요? 둘이 이러고 놀고 있어요? 벚꽃 봤냐 하는데 벚꽃 봤어요. 저희 그냥 현관문만 열어도 그냥 단지 안에 벚꽃이 다 벚꽃나무여가지고 벚꽃 있더라고. 단지 안에 벚꽃이 다 벚꽃나무여가지고. 와, 내 거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예. 제 거 모니터링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저의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리고 싶으면서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에? 그럼 수빈이 저기 모자 중에서 이제 모자 벗어보라고요? 이래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모자 벗으면 큰일 나요. 네, 모자 벗으면 큰일 납니다. 네, 씻고라고요? 아 수빈이요? 지금 모자 벗으면 많이 눌려 있어요. 네. 지금 모자 벗으면 큰일 나요. 그냥 큰일 나요. 네. 야, 멋있죠? 완전 멋있어. 너가 그러니까 형도 꾸미고 싶잖아. 아,
잘 가요. 수빈아. 아, 머리 뜰게. 수빈이가 지금 모자 하나 바뀌었거든요. 대박이에요. 지금 모자 하나 바뀌었는데 저보다 괜찮아요. 그쵸? 저보다 괜찮죠? 너 일로 여기 앉아봐. 아 이거 야 나 이거 입을까? 수빈아 어 어지러워. 아 그 형광경이잖아. 이거 입을까 이거? 저게 결혼 시선을 분산시킨다. 아 이거 안 막히게 돼 있네. 그 눈 안 막히게야. 어. 내 이거 진짜 한 번도 안 입었는데. 그 마스크 아니야. 이 뭐야 이. 그 눈 안 막이게 눈. 이상 소리 나네. 그 새 소리나 바다 소리 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뭐예요? 와, 너를 능가할 건데? 어때, 능가 돼? 가능하죠. 근데 모자는 바로 못 받게. 괜찮아요, 형? 너무 괜찮아요. 기대돼요, 지금. 방금 전에 얼마나 이거 어때요? 어차피 상반신밖에 안 나오니. 네. 짜잔. 피카소 같죠? 네. 피카소예요. 후드티가 제일 좋다. 그죠. 아, 후드티가 제일 좋다. 제일 편해.
이제 안 꾸며요. 이제 안 꾸밀 거예요. 꾸미지 않을 겁니다. 안 꾸며. 어디 가? 밥 먹자. 먹을까요, 우리? 안 꾸며요. 안 꾸밀 거예요. 안 꾸며. 머리 모자 벗어달라 해서 벗었습니다. 안 꾸며요. 이거 어때요? 진짜 이거 이렇게 우와, 야 그거 뭐야 그거? 우와. 아니 저 여러분 미안해요 미안해 너무. 갑자기 웃어서 미안한데 진짜 엄청난 걸 지금 봤어요. 너무 웃겨서. 나도 이거 한 번도 안 썼어. 그게 있어요 실제로? 진짜 이거 한성이랑 저거 아니 이거 너무 씨 이거 이런 게 없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 야 너 아 이게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지금 보여주긴 해야 돼. 아 그냥 일단 앞모습 봐봐. 뒷모습 둘 다 웃겨. 아 진짜 너무 웃겨. 이거 진짜 쓰면 대박이다. 야, 야 나도 이거 사놓고 한 번도 안 썼어. 아, 멀... 내가 왜 샀는지 너 아직도 모르겠어. 멀리서 자 이런 이 이게 모자래. 뒤돌아줘봐 한 번만. 이게 어떻게 모자? 이거 보면 나 안 웃겨. 이게 봐요 이게 뭔. 야 그 줘봐 한 번만. 이게 있으면 대박이지. 원래 잘린 거야? 원래 위에 뚫려 있는 거예요. 왜? 머리 열 빠지라고 약간 그거 아니야? 잘린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야 이거. 아 이거 머리 뒷머리가 안 나와.
우리 아까부터 밥 시켜야 되는데 메뉴도 안 정했어요. 심각하죠? 이건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심각한데 진짜 배고파. 배고파요. 앨리슨 밥 먹었어요? 지금 9시 14분인데? 지금 먹으면 야식 아니에요? 아니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지. 밥 먹어야죠, 밥. 밥 먹어야지. 수빈아! 어디 갔나? 뭐 또 오겠죠. 밥 먹어야 돼요. 어때요 우리 앨리스 이제 빅톤의 아니지 빅톤이 아니고 오늘 세준이의 그 브이앱은 재밌어요? 또 재밌어요? 제 브이앱? 제 브이앱은 항상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준이 옥구경 잘하고 있다고요? 그래 여기가 옥구경이에요. 옥구경입니다. 자, 저 끝에부터 여기까지. 네,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 이게 언제 해도 참 어마어마한 방송인 것 같아요. 이제 제 방송은 심각해 나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세준이라서 그렇다고요? 나서 그런가 봐. 내가 한 웃김 하지. 다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궁금하긴 하다. 저는 계속 숙소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자고 영화 보고 그냥 매니저 숙소에 가서 밥 먹고 그냥 수빈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저 영화 그거 봤어요. 그 영화보다는 그 애니메이션 극장판 봤는데,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거 맞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거예요. 그거랑 이제 그 모르겠어요. 그냥 어쩌다가 돌려보다가 봤는데 그 무슨 저주를 푸는 그런 예 모르겠어. 어떤 막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이거 설명을 하면 되게 좀 약간 자극적이어가지고 말은 못하겠는데 여튼 여러분이 그거 지금 올려주시는 그거랑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어떤 저주를 푸는 모험 같은 걸 봤어요. 네. 그거 되게 봤습니다. 네, 뭐 흰둥이 엉덩이 폭탄 뭐 이것도 뭐 알죠. 뭐 꼬미왕도 알죠. 다 알죠. 여러분이 올라오시는 건 다 아는 거예요. 뭐 선인장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거 비슷한 내용이던데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다 끝났습니다. 토토로 천공의 성? 아니야 천공의 성 아닌데 그쵸 모르겠죠. 저도 이거 이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벼랑이의 포뇨라 진짜 오랜만이다. 포뇨 아니에요. 어 맞아요 맞아요 저거 그 원령공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거 원령공주 강아지 나오는 거 원령공주 아 그 맞나? 거기 나오는 여자 중에 여자 주인공 중에서 그거 있던데 원령공주라고.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여기 팔에 어떤 막 저주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주 이렇게 있고 막 서쪽으로 가야 된다 막 모험을 떠나는데 거기서 이제 원령공주 만나서 이제 피가 많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잘 못했 설명을 못했어요. 네 일단 여러분이 아시는 그거 맞습니다. 네. 예, 네, 그거 맞아요. 그거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좀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밥. 어 나 왜 이렇게 지금 밥이랑 앨리스랑 막 이렇게 밥은 먹어야 되는데 앨리스랑 대화는 하고 싶고. 오늘의 TMI. 해가 뜨는 걸 봤고 지금 해가 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오늘 네, 해가 뜨는 걸 보고 해가 질 때까지 집에 있을 겁니다. 한 발짝도 안 나갈 거예요 오늘. 정말로 그냥 집에만 있을 거지. 집에서 아주 네, 절대 안 나갈 거야 오늘. 누구나 불러도 안 나갈 거야. 그게 오늘의 TMI입니다. 예, 네, 절대 안 나올 거야. 오늘 이 침대에서 절대 안 나올 거야. 왜냐하면 제 침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카메라 뒤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절대 안 해라고요. 응. 그리고 잘 때 끼고 자겠죠. 일단 밥부터. 근데 수빈이가 저기 멀리 가 있는데 저 언제까지 가 있지? 근데 집에 있으면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아니 딱 이렇게 막 물 먹으러 가면 빨래 보면 빨래도 해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했고 좀 가 또 다시 돌아오면 딱 방 보면 아 뭔가 오늘따라 되게 청소해야 될 것 같아. 한 번도 불편한 적 없는데 뭔가 오늘 청소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괜히 방 한번 미뤄야 될 것 같고 밥 시키는데 진짜 한 시간 넘게 걸릴걸요. 그래서 그냥 브이앱 하고 시키려고요. 네. 모르겠어요. 되게 시간이 남... 그리고 또 저희 숙소니까 침대가 되게 많잖아요. 괜히 한 번씩 다 눕고 괜히 가서 한번 누워보고 이거 누워보고 여기 누워보고 여기 좋다 이 침대 좋구나 여긴 편하다 와 여긴 편하구나 이러고 저 밥은 밥은 그냥 좀 이따 시킬게요. 그냥 말하다 보니까 또 배가 안 고프네요. 왜 누워보냐고? 그냥 있길래 그냥 누워보는 거죠. 그래서 와 여기 되게 푹신하다 이러고 와 여기는 되게 딱딱하다 이러고 와 여기는 좋네 이러고 그리고 막 침대보다 와 여기는 진짜 이 뷰가 좋구나. 그 집방 뷰가 있잖아요. 집에 누웠을 때 뷰가 있잖아. 뭐 집방 뷰가 좋구나 이런. 누구 침대가 제일 편하냐고요? 저는 솔직히 제 침대 빼고 다 편해요. 왠지 모르겠어요. 제 침대는 이거 마약 매트리스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불도 막 극세사 막 이런 거 없고 심지어 이 베개도 되게 말랑말랑한 건데 뭔지 모르게 내 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낮잠 같은 거 잘 때는 제 침대에서 안 자요. 어? 이거 말해버리면 안 되는데. 막 침대에다 막 자물쇠 걸어놓는 그런 거 발명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제가 뭐 침대 다 한 번씩 누워봐요. 그래서 막 제발 좀 내려가라고 하긴 하는데. 침대에 자물쇠 거는 거 신박하다고요? 요즘에 드라마 보는 거 없어요. 저 드라마 보는 거 하나도 없고 지금 드라마 그 하나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게 요즘 드라마 하는 게 뭐가 있지? 그리운 밤. 뽀뽀. 아우 이거 지금 잘 안 켜지냐. 와이파이 안 돼. 다 거기 있는 거네. 네. 그래가지고 아니 뭐 보여드리려 했는데 이게 안 켜지네요. 여기 지금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가지고. 네. 인생 드라마 있어요 하면 되죠. 인생 드라마야 많죠 진짜. 제가 드라마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드라마 이제 딱 각 잡고 보면 진짜 이틀이면 다 보니까요. 네. 진짜 좀비 드라마. 아 맞아, 좀비 드라마도 요즘에 그 매니저님이 보더라고요. 매니저님이 그 좀비 드라마 보더라고요. 그 다음은 어떤 머리색으로 하고 싶어라고 답장이란다 댓글이 올라왔는데 무슨 색으로 할까요? 사실 아직까지는 머리 색깔 정하진 않았어요. 지금은 이 머리 색깔이긴 한데 바록발이요? 바록발하면 제가 좀 슬프지 않을까요? 바록발 해버리면 다시는 못 돌아가지 않을까요? 밝은 색으로. 네. 저 좀 약간 천천히 내려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파란색이니까 이게 점점 빠지면 민트가 되잖아요. 민트 한번 했다가 더 빠지면 이제 거의 백색인데 이제 하늘색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뭐 남색으로 내려갈까 아니면 갈색 쪽으로 내려갈까 지금 고민이거든요. 아니 그냥 냅둘까. 네. 밝은 갈색도 할 생각이긴 한데 핑크 안 돼요. 핑크 갈색 아 맞다. 갈색하면 뿌탈 계속해야 되구나. 맞아, 뿌탈 계속해야 돼요. 흑발 진짜 가고 싶은데 지금 멤버들 머리 색깔이 대체적으로 어두운 색깔이 많아가지고
저까지 흑발을 해버리면 갑자기 좀 약간 많이 칙칙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투명색으로 갈게요. 어때요? 투명색? 색깔 정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투명색으로 가버리자. 없애자 그냥. 응? 투명색 새하얗게 이 노래처럼 새하얗게 그냥 투명을 해버리자. 기는 것도 안 되잖아요. 나는 기는 거는 못해. 기는 거 못하니까 그냥 위 화이트 저 화이트 에어래 위 이렇게 다 어때요? 엄청 세질 것 같은데. 와 대머리 알았어 그래도 사랑해. 진짜요? 진짜요? 와 너무 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나중에 어느 날 이제 머리를 이제 삭발을 하고 앨리스 앞에 나타나면 앨리스가 무슨 말을 할까 걱정되긴 해요. 갑자기 머리가 탁 삭발된 상태에서 짜잔하고 나왔으면. 뭐든지 사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때 좀 약간 심리 상태가 어때 따라서 좀 머리 색깔 많이 변동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컨셉이 제일 중요하죠. 솔직히 컨셉에 따라서 제일 중요하긴 한데 컨셉은 생각하면서 좀 이제 연관성 있는 색깔 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준이 꿀 같은 휴식인데 내일 뭐 할 거예요? 하는데 저요? 그냥 뭐 저 내일 오늘 이렇게 있다가 그냥 뭐 지금 이 핸드폰 뒤가 TV거든요. TV를 연결해 놨는데 이거로 영화 보고 밥도 먹고 이제 이러고 잘 거고 수빈이랑 이따 자 수빈이랑 뭐 수다 떨다가 뭐 자겠죠. 그냥 자고 내 아침 일어나면 이제 이거 건조대 빼고 뭐 방 청소하고 또 방 청소하다 보면 또 빨랫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빨래하고 또 다시 널고 그리고 또 수빈이 뭐 일어나면 수빈이랑 밥 먹고 2000만이에요? 와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앨리스. 이거 손 너무 눈 아팠죠 이거 이렇게 고생했어요. 내일 저 뭐 없어요. 그냥 저 내일 그냥 또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매니저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놀아달라고 해야죠 뭐. 또 심심하면 라이브 하겠죠. 저 원래 심심하거나 뭐 심심하거나 그냥 앨리스 생각나면 그냥 오잖아요. 그냥 매니저님한테 오늘 전화해가지고 형 뭐해요?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할 거냐니까 자기도 집에 있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나 좀 구해줘요 이래가지고 매니저님 직접 갔죠. 빅터 매니저 극한 직업이라고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 안 힘들어요 매니저 극한 직업 아니야. 갓도 그치 갓도는 아니야 갓돈 힘들지 않아. 갓돈 힘들지 않아. 갓도 지금 보고 있죠.
갓도 지금 보고 있죠. 분명 모니터링 할 건데 갓도 힘들어요? 갓도 지금 어디서 분명 모니터링 하거나 아니면 어디 있겠지만 갓도 지금 V 보고 있으면 화이팅! 내가 전화할게 끝나고 전화할게? 갓도 기다려! 지금 이거 만약에 갓도 보고 있으면 진짜 아니야, 갓도 지금 안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갓도 바쁠 거예요. 갓도 난 도망치지 못해. 빅톤 매니저가 된 걸 축하해. 도망칠 수 없어. 잡혔어 넌. 갓도 곧 퇴사 각이래. 아니에요, 우리 도현이 퇴사 안 해요. 아니 사실 이제 솔직히 V앱 하면서 매니저님들을 언급하는 게 솔직히 저희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본명 말고 이제 별명식으로나마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는데 좋으니까 좀 진우 형도 막 그러고. 근데 이번엔 갓도가 왔죠. 갓도가 와가지고 또 이제 빅톤에도 이제 갓도라고. 그래서 또 이제 이번에 컨텐츠 수빈이랑 이제 컨텐츠 촬영하면서 이제 또 봤잖아요. 주머띵도 있지, 주머띵. 햄찌. 네. 수빈이랑 이제 그 도현씨 갓도 나왔는데 진짜 그거 보면서 엄청 웃었어요, 진짜. 나 진짜 갓도가 그렇게 랩하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린 나 짐, 뭐 굶주린 짐승처럼 부르짖는 내 살까지 파고드네 이러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난리 났었어요, 진짜. 한번 써봐야겠다.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린 나 굶주린 짐승처럼 부르짖는 내 살까지 파고드네 슬픈 음악 소리. 아, 한세 진짜 어려워. 빅토는 매니저 사랑. 우리 나는 진짜 와 심지어 잘해요 진짜. 야 진짜 매니저님 아 진짜 너무 즐거웠다 진짜. 우리 매니저 아니 보통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이렇게 매니저님들 진짜 이렇게 좋아하고 막 이렇게 진짜 막 오히려 막 별명 지어주고 막 그랬죠 막 이러고 다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매니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멤버들은 지금 같이 일하는 이제 매니저님도 다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네 잠시 이야기가 삼첩보로 빠졌는데 네 갓도 쇼미더걸이 나가자고 아 이 앨리스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걸 우리 갓도도 봐야 될 텐데 그 당황하는 모습이 얼마나 웃길 텐데 맞아 댓글 몇 개 좀 읽다가 이제 슬슬 이제 수빈이랑 이제 밥 먹으러 수빈이 제 V앱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슬슬 이제 몇 개 읽다가 이야기 좀 하다가 그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밥을 먹어야 돼서 뭐 다른 멤버도 어디 갔냐고 뭐 아까도 얘기를 했긴 했는데 다들 본집 갔습니다 네 이제 휴가 아닌 휴가인데 활동이 끝나서 활동이 끝나면 하루 이틀 정도는 보통 시간이 나요 하루 정도? 그래가지고 지금 각자 본집 가 있어요 네 다 본집 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다 본집 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집이 여기니까 저는 본집 가도 뭐라 그러지? 좀 되게 좀 불안해요 그냥 뭐라 그러지? 본집 가면 편해야 되는데 본집 가면 그냥 뭔가 쉬고 있어도 뭔가 쉬고 있지 않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여기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폰 기종 뭐냐고요? 폰 기종 그냥 뭐 아이폰 11 프로 맥스 네. 세준이의 좌우명은 뭐냐? 제 좌우명이요? 전 진짜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제 좌우명이긴 해요 그리고 또 갑자기 막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사실 저희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뭐 연습을 진짜 매일매일 하기가 정말 가끔씩 힘들 때가 있어요 막 노래 연습이나 뭐 춤 연습이나 아니면 뭐 이런 음악적인 공부를 할 때 진짜 매일매일 할 때 가끔씩 막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막 오늘은 별로 막 집중이 또 잘 안 되고 막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그럴 때마다 좀 약간 생각하는 게 하기 싫을 때 더 하자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을 때 두 번만 더 하자 그렇게 하면서 좀 약간 두 번 더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하기 싫을 때 두 번 더 하면 하기 싫잖아요 하기 싫은데 두 번 더 해요 노래가 3분 막 4분 이러잖아요 4분 더 하면 8분이에요 근데 하기 싫을 때 두 번 더 하면 다음날이 와도 또 그 지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한마디로 슬럼프잖아요 그거 오면 그때 와도 그냥 두 번만 더 해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하기 싫은 것도 계속하면 습관이 되니까 그래서 습관이 되게 무서우면서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싫을 때 진짜 딱 눈 딱 감고 두 번만 더 하자 그래가지고 좀 슬럼프도 되게 좀 빨리빨리 지나갔습니다 수빈아! 네? 아 너 거실에 있었구나? 왜 대답 안 했어? 불렀잖아요 불렀어요 언제? 아까 전에요 왜 불렀어? V앱 다시 보기 한번 해봐요 제가 언제 불렀는지 불렀어요? 아니요 밥 먹을 거지? 네
알겠어. 네, 수빈이 밥 먹는데요. 네, 아, 수빈이가 방에 있는 줄 알고 수빈이도 수빈이 방이랑 제 방이랑 멀어요. 되게 그래서 가끔씩 안 닿는데 먹는데 수빈이 밥 먹는데요. 아 기다리고 있었어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맞아요. 진짜 몇 가지만 읽을게요.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 캡처 타임 다 해야죠. 근데 집이라서 이렇게 내출을 하는데 캡처 타임 해도 되나? 네, 자신에게 자존심은 없지만 우리 앨리스가 원한다면 우리 앨리스가 이쁘게 해주시겠죠? 앨리스 부탁해요. 내추럴을 올려주지 마세요. 앨리스 저 이쁘게 화사하게 입술 색깔 저 넣어주는 거 좋아해요. 앨리스 저 입술 색깔 넣어주는 거 좋아해요. 네, 알겠죠? 입술 색깔 넣어줘야 돼요. 내추럴을 올리지 마. 알겠죠? 그 배경 저 그리고 배경은 살짝 밝은 걸로. 네. 여기 뭐 아, 여기 가능하면 혹시 CG 처리 돼요? 보름달 막 이렇게. 응? 아 너무 많은 걸 요구하나? 너무 아 미안해요. 이렇게 요구하면 뭔가 앨리스 진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아니에요 진짜 안 해도 돼요. 그냥 장난이에요 장난. 어려우시면 안 해도 돼요. 막 뭐 그렇지 막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하, 막 세준이가 해달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막 이러면 안 해도 돼요. 진짜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진짜. 그냥 내추럴 올려도 돼요. 아니라고요? 배경을 산과 바다로 만들어주겠다고요? 아 미안해 과제 주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진짜. 과제 주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아니 내가 제일 못했어. 아 알겠죠 릴스? 우리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너무 내추럴하니까 올리면 제가 그러니까 부끄러울 수도 있고 하니까 가끔씩 제 사진을 이제 폰 배경화면으로 해놓은 데가 많은데 너무 내추럴하면 부끄럽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죠. 조별 과제 주는 것 같다고요? 우리 앨리스 학생들 오늘 이번 조별 과제는 말이야 이걸 포토샵이라 이번 조별 과제는 포토샵이라고 합니다. 아 쌤 그걸 어떻게 해요. 쌤 또 점수 싸게 주실 거죠. 이번에는 말이야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 꼼꼼하게 보진 않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꼼꼼하게 볼 테니 우리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뭐 학교를 빠진다던가 뭐 조별 과제할 때 오지 않다던가 하는 학생들은 F 학점입니다. F 학점입니다. 쌤 개강도 안 했는데요. F 학점입니다. 에프하고 재수강 받는다고요? 에프학점입니다. 에프학점입니다. 재수강 안 됩니다. 재수강인데요. 최선을 다해 주세요. 참고로 F학점 받은 학생들이 10명 이상 있을 시 면담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 종료. 탕탕탕. 탕탕.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뭔 느낌인지 알죠? 캡처 타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너무 내추럴하긴 한데. 어떻게 해줄까? 일단 앞모습. 난 아무리 봐 아무리 봐도 나는 옆모습? 찰칵 찰칵 안 돼요. 바지는 안 돼요. 바지는 안 돼요. 바지는 해줄 수 없어요. 그건 금지예요. 바지는 금지입니다. 잠깐. 아, 우리 그래. 이거 다 앨리스 이거 다 없애줘야 돼요. 알겠죠? 바지 청바지로 바꿔주겠다고요? 대단하구나. 네. 이거 다 바꿔줘야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저 이거 제 옷장 어디 나가는 거 싫어해요. 트위터 올리지 마요. 네. 아니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앨리스 마음대로죠. 네, 마음대로. 저는 별로 생 앨리스 마음입니다. 네,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자, 오늘 이제 마무리 이제 할게요. 이제 수비도 기다리고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 자, 이제 브이앱 끝나고 이제 보통 뭐 할 거냐고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브이앱 끝나고 이제 얘기하듯이 이제 밥을 먹을 겁니다. 밥 먹고 뭐 영화 한 편 보고 이제 드라마도 뭐 볼까 이제 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그냥 저 배우님들 연기 진짜 잘하신다 라고 감탄도 하겠죠. 그러면서 나도 저 대사 한번 나중에 한번 앨리스 앞에서 해봐야겠다 이 생각도 하겠죠. 네, 이러면서 이제 좀 그러게 드라마 시청 영화 시청 뭐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커튼 엘레강스하게 비대칭으로 딱 한 2:8 정도? 2:8로 이제 깔끔하게 우리 앨리스 덕분에 이렇게 딱 잘랐고요. 정말 오늘 알찬 하루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모자 패션쇼가 돌렸잖아요. 또 모자 패션쇼와 또 오늘 제가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을 공개도 했는데 어떻게 오늘 좀 알찬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집에 있으면서 우리 앨리스 뭐 할까 심심하다 이러면서 브이앱을 켰는데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하트 되게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완전 휴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케줄도 몇 개 있고 해가지고 스케줄 하면서 또 브이앱도 하고 브이앱도 하고 또 앨리스 그냥 뭐 하나 한 것도 보고 음악 공부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네 오늘 참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앨리스 분들도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까? 네, 되게 1시간 25분이라는 긴 시간이 솔직히 되게 저한테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저 얼굴 봐주시고 제 방송을 봐주신 건데 이 방송으로 진짜 엄청 조금이나마 힘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는데 과제 검사해야 된다고요? 우리 학생들 숙제 밀리지 않게 철저하게 해주세요. 네. 숙제 남았습니다. 숙제 남았어요. 네. 숙제 남았습니다. 알겠죠? 네. 저는 그만 가볼게요.
우리 앨리스, 우리 학생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은 들어가 볼게요. F학점 10명이며 면담 시작입니다. 가볼게요. 안녕.